네, 저는 읽기 연습 과정이고요. 다 했어요, 오늘은. 다 하셨고요. 오케이, 굿. 자,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클로썸 팝콘. 네? 잠시만요. 그랩 썸 팝콘. grab some popcorn. 지금의 약간의 팝콘을 네, 챙겨라. grab 느끼세요. 가로채다. 가로채다, 챙기다, 예. 준비하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 문장이 하다시로 시작하면 무슨 일이에요? 명령. 그래서 뭐뭐 해라, 챙겨라, some popcorn. 오케이, 계속해서. Turn on the Turn on TV. the TV. 그 TV를 켜라. 이렇게라. 토론의 뜻이 뭐예요? 전 키다. 오케이, 그러면 토론 무슨 시예요? 전 하다시. 문장 똑같이 둘다 무슨 문? 명령. 오케이, 자, 팝콘 챙기세요. TV 켜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팝콘 좀 챙기세요. 코드 아 그래. 그래. Some popcorn. Grab some popcorn. Grab some popcorn. TV를 켜세요. Turn on the TV. Turn on the TV. 네, 그래서 It's time to watch Star Wars. It's time to watch Star Wars. 뭐지? 스타워즈를 볼 시간이다. 아, 추네. 시간이 있다. 스타워즈 볼 시간이다. 오케이. 그래서 스타워즈 볼 시간이에요. It's time to 뭐다? It's time to 스타워즈. 아, what? 스타워즈 볼 시간이다. It's time to watch Star Wars. Hey, what is Star Wars의 뜻은? 아, 스타워즈를 보기 위한. 아, 보다. Watch의 뜻은? Watch 보다. 무슨 시? 하다시. 하다시 앞에 뭐 붙었어? To. 몇 가지 뜻? 네 가지. 뭐뭐뭐 뭐뭐 뭐. 보는 거 보기 위한, 보기 위하여, 봐서. 여기서는 뭐? 보기 위한. 보기 위한. 그럼 하다시 앞에 to를 붙여서 뭐뭐 하기 위한 이라는 뜻이 되면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바뀐 거야? 왜? 아, 왜? 언제? 아, 언제? 그랬더니 보기 위한, 스타워즈 보기 위한 아닙니까? 언제? 그랬더니 스타워즈 보기 위한. 무엇인가? 무엇이니? 그랬더니 스타워즈 보기 위한. 조용히 하세요. 집중하세요. 그거 하자. 대열이죠, 대열아. 오케이. Watch Star Wars. 스타워즈를 보다. To watch Star Wars. 보는 거. 보기 위하여. 보기 위한. 봐서. 중에서 보기 위한 됐어. 무슨 시로 바뀌었어? 하다시. 아, 다시에서.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스타워즈 보기 위한 시간이 됐어요. It's time to watch Star Wars. 스타워즈 보기 위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위한 어떻게? 어떻게 그랬더니 스타워즈 보기 위한 이럽니까? When will Hawaii 아니 나 이것만 보고도 눈치채겠다. 이표시 선생님이 언제 한다 그랬어? 이표시 언제 한다 그랬어요? 뭐가 길어지면 뒤로 간다 했는데. 어떤 시가 길어지면 뒤로 간다고 어떤 시간 됐다고 스타워즈 보기 위한 시간 됐다고요. 어? 뭐뭐 하다 앞에 2를 붙여서 네 가지 뜻 중에 무슨 뜻이 됐을 때는 뭐뭐 하기 위한 이란 뜻이 됐을 때는 하다 시에서 무슨 시로 바뀐 거다. 어떤 시? 어떤 시간이라고? 스타워즈 보기 위한 시간이라고. 위한 시간. 오케이. 어떤 시? 자, 이스도 설명한 적 있습니다. 이세 뜻이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네. 뭐하고 이리가 맨날 하던 무슨 뜻? 그것. 이런 뜻도 있고 또? 아, X. X가 뭔데? X란 뜻이야? 아무 뜻도 없을 때도 있다. 예. 그것은 시간이다야. 시간이다야. 시간이다. 그래서 여기 이는 뭐야? 두 번째 거. 아무 뜻도 없다. 시간이다. 어떤 to watch the world. 됐습니까? 네. 자러 가다. 자러 가다. Go to bed. 학교 가다. Go to school. 오케이. 학교 갈 시간이다. It's go to school. 오케이. 뭐 하던데? 학교 갈 시간이다. 학교 가기 위한 시간이다. Go to school. Go to school이야? 학교 가기 위한 시간이다가? 스타워즈 보는 시간이다. It's time to watch. 스타워즈. 그래, 스타워즈 볼 시간이 됐다라는 표현이 It's time to watch Star Wars는 학교 갈 시간이다는 뭐겠어? It's time go to school. 아, 그래? 아닌가? It's time. 아, it's 이게 학교 갈 시간이다요? 아니요. 어? 오케이, 학교 가다 시간이다. 넌 이렇게 얘기하나 봐. 갈 시간 투 스타워즈. 자, 이거 딱 보면 모르겠습니까? 스타워즈 볼 시간이다가 뭐야? To watch Star Wars. 아, 그래? 아, it's time to watch Star Wars. 그러면 학교 갈 시간이다 뭐겠어? It's time to go school. 얘는 갑자기 없어지나 봐? 아, it's time to go school. 아, 얘는 계속해서 없어지네? It's time to go school. 얘는 갑자기 왜 없어져야 되는데? 아, 얘가 일로 가는 거야? 학교 갈 시, 학교 가다가 뭐야? Go to school. 스타워즈 보다가 뭐야? Watch Star Wars. 그러면 학교 갈 시간이라는 뭐겠어? 학교 갈 시간이다. It's time to go to school. 얘가 왜 갑자기 없어져야 되는데? 학교 가다가 고스쿨이야? 아니요. 내가 필요한 게 학교 가다가 필요한 거야. 학교 가기 위한이 필요한 거야. 학교 가기 위한. 그럼 학교 가다를 학교 가기 위한이라는 뜻으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내가 여태까지 가르쳐줬어? To go to school. 가다라는 뜻을 가진 고 하다시 앞에 to를 쓰며 가다가 가는 거, 가기 위한, 가기 위하여, 가서가 되는 거. 학교 가다가 go to school 이 앞에 2만 붙이고 it's time 앞에다 붙이면 it's time to go to school 하면 학교 가기 위한 시간이다 되겠네. 네. 자러 갈 시간이다. 아, it's time to go to bed.
에이, 내가 지금 뭘 가르쳐 주고 싶은 거 같아? It's time to 뒤에 무슨 시를 넣으면? 아가씨. 그러면 뭐뭐 하기 위한 시간이 됐습니다. 란 뜻이다. 아침 먹다. 아, eat to breakfast. 아, eat breakfast. 먹다 뒤에 어디로가 필요한가 봐. 아니야, eat 뭐, breakfast 아침 지어서 식사에게로 손님. 먹냐, 그럼? 어? 손님. 아침 먹다. eat breakfast. 아침 먹을 시간이다. It's time to eat breakfast. 점심 먹다. eat lunch. 오케이. 점심 시간이다. It's time to go. 아, 뭐래? It's time to eat lunch. 저녁 먹을 시간이다. 아, 저녁? 저녁 식사. 에. 중학교 6학년이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정도는 알아야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알아야 돼요. 브렉퍼스트, 많지. 런치. 아, 디너. 디너. 저녁 식사할 시간이다. eat dinner. 아, it's time to eat dinner. It's time to 뒤에 하다시 너 뭐뭐 하기 위한 시간이 됐다는 뜻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스타워즈 볼 시간이에요. It's time to watch Star Wars. 오케이. 학교 갈 시간이다. It's time to go to school. 자러 갈 시간이다. It's time to go to bed. 오케이. 그래서 Boom, zap, zoom. 붐, 랩, 줌. 아, 쿵. 붐, 붐. 지지직. 지지. 줌이 뭐였지? 아, 슝. 붐, 랩, 줌. 쿵, 지지직, 슝. 투 스펜 스펜시스피 아이고야, 여기까지 읽어봐라, 아 얘야. 스펜스 스페 파닉스 해야 돼. A가 되는 네 가지 소리 에아오 중에서 못 했겠어. 스페 에이 여기까지 무슨 소리겠어? 스페이 이렇게 붙이면 스페이시 C? E가 스 1소리잖아. Space. 스페이스 그럼 다 붙여서 읽어봐. 스페이스 악자 에 십스 SH가 내는 소리 스 C야, SH가? 아 C 아니야? 시 십스 십스 오케이, 너뭐 했다며? 에 어? 스페이스 쉽스 Spaceships. 스페이스 쉽스 오케이. 투 스페이스 쉽스 are shooting at each other 오케이,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투 스페이스 쉽스 are shooting at each other. 오케이. 아, 두 우주선들이 몸으로 서로를 향해 던지던데 이거. 물론 슛이 던지다란 뜻도 있겠지. 근데 지금 던지다란 뜻만 있지? 갔다. 아, 두 우주선들이 쏘는 중이다 서로를. 오케이. 6가지 질문 중에 어디? 6가지 질문 중에 아, 서로. 그래 서로야. 근데 6가지 질문 중에 아.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6가지 질문 중에 누구? 그래서 어, 누구를 향해?
누구를 향하여 두 우주선이 쏘고 있는 중입니까? 네. 어편. 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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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스페이스 쉽스 슈팅이야?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are two space ships shooting at? 오케이. 대답이 Two space ships shooting at each other. 오케이. 어디 한 군데 틀렸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아, 어디 있구나. Who are 잠시만요. Who are two space ships shooting at? 이라고 물어봤더니 Who are two spaceships shooting at? 이라고 물어봤더니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잠시만요. 기억이 안 나네. 비동사어. 오케이. shoot의 뜻은? shoot 쏘다. 슈링은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었다? 두 가지. 뭐? 쏘는 것, 쏘는 중. 아, 쏘는 것, 쏘는. 쏘는 것이라 뜻일 때는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바뀐 거야? 아. 쏘는 것이라 뜻으로 쓰기 때는 원래는 하다시였던 슛이 무슨 시로 바뀐 거야? 쏘는 중. 내 질문을 잘 들어라. 슈링의 뜻이 쏘는 중이 될 수도 있고 쏘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쏘는 것이란 뜻으로 만약에 문장 속에 사용되면 네. 어? 원래 하다시였던 녀석에 ing 붙여서 쏘는 것이란 뜻이 되면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바뀐 거니? 하다시에서 어떤? 어?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답이야? 무엇? 그러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슨 시라고 그랬어 내가? 이름 시. 그래! 아 이거 처음 얘기하냐 내가? 아니요. 어? 뭐뭐 하나에 ing 붙여서 어? 뭐뭐 하는 것 읽어보세요. They practice shooting. 그들은 쏘는 걸 연습하고 있대요. 네. 어, 쏘는 거. 앞만 길어봤자. 앞만 길어봤자. 어. 그들이 다시 말 쏘는 거 다시 말해 그걸 연습하고 있대 그것을. 네. 어? 한번 길어봤자 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아, 에 아닙니까? 아니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 건데 그들은 무엇을 연습반입니까? 언제 연습반입니까? 왜 연습반입니까? 어떤 연습반입니까? 어? 어떻게 연습반입니까? 어? 누구 연습반입니까? 무엇이요? 그래서 쏘는 것이 됐을 때는 하다시에서 이름씨가 바뀌로 바뀐 거다. 네. 쏘는 중인 이란 뜻일 때는 하다시에서 시로 바뀐 거야. 쏘는 중이요? 예. 쏘는 중? 쏘는 중입니까? 쏘는 중인입니까? 중인. 말 돼? 어? 총을 쏘고 있는 군인들 말 돼? 총을 쏘고 있는 군인들 말 돼? 아니요. 총, 아 말이 안 됩니까? 아니, 총, 아니. 아 그런 표현은 불가능하죠? 죄송해요. 총을 쏘고 있는 중인 우주선들 말 돼? 어? 말 돼? 안 돼? 어? 미사일을 쏘고 있는 비행기 말 돼? 안 돼? 되죠.
무슨 시계였어 이거? 어? 어떤 시 어떤 군인들? 쏘는 중인 군인들. 자, 이 얘기 지금 또 합니다. 또 하다시에 ing 붙여서 뭐뭐 하는 것이면 하다시에서 무엇 쏘는 중이 쏘는 것이니까 이름씨로 바뀐 거다.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안만 길어봤자 그것 쏘는 것 그것을 연습한다. 또 다른 뜻이 쏘는 중인이란 뜻으로 쓰일 때는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바뀐 거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문장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지금 뭘 쓰고 있어? 무슨 시 앞에 뭘 쓰고 있어? 비동사.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이면 쏘는 중이니 쏘는 중이 다가 되겠네. 아닙니까? 아, 그럼 기초적인 또 다른 질문을 받을게요. 여기 이건 왜안 돼? 아니, 뭐 많다고. 비동사 am, is, are 있는데 여기 is 쓰면 왜안 돼? 투 스페이스 쉽스가 D라서 걔들이 쏘고 있는 거지. 그것이 쏘는 거야. 그가 쏘는 거야. 그녀가 쏘는 거야. 내가 쏘는 거야. 안만 길어봤자 뭐야 이거? D. They is냐, they are냐 그 질문한 거다 방금. 왜 is가 안 되냐 이 말은. 어? 오케이. 뭐? 잠시만요. Two ships are sitting at each other. 오케이, 오늘 다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